오늘의 리뷰, 소포티브사의 Saturation Knob 한번 해보겠습니다. Saturation Knob는 이제 Saturator 계열의 이제 플러그인인데, 예, 소포티브사에서 나온 이렇게 생긴 이제 플러그인입니다. 주로 Saturator 계열이 소리를 뭐 사운드를 좀 더 뭐 두텁게 한다든지 아니면 뭐 존재감을 또 이렇게 만들 수 있고 뭐 디스토션 좀 더 심하게 걸어서 디스토션 효과도 나타낼 수 있게 하는 그런 이제 여러 가지 용도의 이제 플러그인인데, 특히 이 플러그인은 이제 간단하고 가볍고 이래서 여러 가지 사용을 많이 하실 수 있을 겁니다. 특히 이게 이제 원래는 소포티브사의 이제 패시브 액티브 그 팩에 있는 그 중에 이제 포커싱 이퀄라이저의 요 부분, 세츄레이션 부분을 그대로 따온 그런 플러그인입니다. 물론 성능도 같고 노브나 뭐 이렇게 스위치라든지 똑같습니다. 그래서 요 부분을 이제 간단하게 따와서 무료로 이렇게 사용할 수 있게끔 했습니다. 그래서 한번 자 이것이 어떻게 변화를 시키는지 어떤 변화 소리로 들어보고 눈으로도 직접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. 우선 이제 이 플러그인이 눈으로 이제 어떻게 변화를 시키는지 한번 시각적으로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. 그래서 일단 오실레터로 440Hz를 이제 사인파를 쏴가지고 한번 보겠습니다. 자 이런 식으로 있는데 이게 이제 그 전에 Saturation Knob 전에 이제 나타내는 이제 사인파고 이게 이제 Saturation Knob를 사용한 다음에 변화인데 다시 0으로 자 Saturation이 오프 됐을 때 자, 아무 변화가 없는데 요거를 한 5.0 정도로 올려보시면 확연한 차이를 이렇게 보실 수 있습니다. 이게 지금 화면이 작아서 좀 보기가 시원하게 보기 그런데 자 요게 아랫단이 좀 부스트가 됐고 요렇게 이제 디스토션 사운드를 이제 만드는 거죠. 이렇게 그리고 요 스위치마다 어떤 이제 특징을 갖는지 눈으로 또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. 이게 뉴트럴일 때 요런 형태의 그래프를 갖는다면 자, 키프 로우로 했을 때는 이제 요 저음역대가 조금 이제 부스트가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 다시 뉴트럴일 때 그 다음에 키프 로우일 때 이런 식으로 변화가 조금 있지만 요 밑에 단의 그 저주파 대역의 이제 변화가 가장 심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. 그리고 키프 하이 하면은 다시 자, 요 한 2.2km 이후부터가 이제 변화가 나타나는데 그죠? 이렇게 주로 여기서도 조금 변화가 일어나고 주로 이쪽 대에서 많이 이제 변화가 일어납니다. 이렇게 조금 더 해보면 다시 뉴트럴에서 키프 하이 그래서 이렇게 이런 식으로 변화된다는 걸 일단은 시각적으로 확인을 하시고 그리고 이제 머릿속으로 한번 그려보시면 되겠습니다. 그래서 만약에 드럼에 넣거나 뭐 베이스에 넣거나 기타에 넣으면 과연 어떤 사운드가 나올지 같이 그 시각화한 그 그래프를 한번 떠올려 보면서 소리도 한번 들어보고 한번 해보겠습니다. 자 먼저 드럼 한번 소리 한번 들어보겠습니다. 자 요 드럼 사운드에 요거 간단하게 한번 걸어보겠습니다. 자 과하게 걸면 이제 디스토션이 걸려가지고 상당히 좀 지저분해지는데 살짝만 걸게 되면은 좋은 느낌 이제 얻을 수도 있고 악기들이 같이 모였을 때 특히나 이 Saturator 계열 같은 경우 조금 존재감도 나타낼 수 있고 때에 따라서는 소리도 두껍게 낼 수도 있고 한번 들어보시면서 조절을 해보시면은
될것 같습니다. 그리고 한번 올려놓고 소리가 확연히 차이가 납니다. 이렇게 로우 할 때, 하이 할 때, 그냥 있을 때 하고. 그래서 요 노브뿐만 아니라 요 스위치를 이제 세츄레이션 타입을 이용해서 다양한 효과를 얻을 수도 있습니다. 자, 그리고 이번엔 베이스. 자, 베이스. 자, 확연히 차이가 나죠. 이렇게 하이하고 로울 때. 그래서 하이로 놓고 이제 요 패럴럴로 사용하면은 괜찮을 것 같습니다. 요거 같은 경우. 그리고 기타도 한번 간단하게 들어보겠습니다. 각그 사운드 소스마다 이제 대역대 그 나타낼 수 있는 대역대가 다르기 때문에 효과도 조금씩 이제 다른 걸로 이제 들리는데 각 악기에 맞게 이렇게 효율적으로 요 타입을 조정해서 요 세츄레이션 요 노브도 조절해서 사용하시면 상당히 좋은 효과 얻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그저 개인적으로는 이걸 이제 써본 지가 조금 됐는데 일단은 간단한 조작이 일단 장점인 것 같고 요 세 가지 보드를 이제 같이 섞어서 뭐 다양한 사운드를 얻을 수 있는 것도 하나의 장점이라 할 수 있겠고 그리고 모든 소스에 이건 되게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정말 좋은 점이라고 생각하는 게 모든 소스에도 적용을 시켜봐도 그렇게 크게 막 썩 튀거나 하지 않는 그런 플러그인인 것 같습니다. 그 제작사에서도 뭐 보컬이나 뭐 루프나 뭐 드럼에 뭐 사용해도 상당히 좋은 효과를 볼 수 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저도 사용해본 바로는 제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쓸모가 많은 것 같습니다. 그래서 한번 이거 무료니까 한번 사용해 보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. 그리고 단점이라면은 저는 이제 화면이 작은데 해상도가 이제 큰 화면에서는 상당히 이제 좀 상대적으로 작아 보일 수 있기 때문에 그게 조금 답답한 면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. 물론 단점이라고 하기도 좀 뭐한데 예. 일단 무료고 하니 받으셔서 사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